청취자입니다. 오늘은 삼성에서 새로 나온 무선 청소기 삼성 Z 호객입니다. 청소기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흡입력이겠죠. 삼성에서는 삼성 독자 기술인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서 최대 200W의 흡입력을 자랑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, 이 200W 정도라고 하면은 LG전자 거보다 좀 흡입력이 높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? 잘 안 팔려. 네, 시험을 마쳤는데요. 이 밀가루, 쌀알, 그리고 좀 입자가 큰 젤리까지 한번 해봤어요. 밀가루나 쌀알은 진짜 잘 빨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선 청소기로밖에 이 청소를 안 해봤는데, 유선 청소기 못지않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흡입력이 정말 만족했습니다. 근데 이 입자가 좀 큰 젤리 같은 경우는 잘 안 빨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청소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근데 엄마 피셜, 이 유선 청소기도 입자가 이렇게 큰 거는 잘 안 빨린다. 뭐 흡입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흡입구가 좀 좁아서 그런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유선 청소기는 배터리가 진짜 중요하겠죠. 청소하다가 배터리 끊어져가지고 청소 중간에 끊어지면 얼마나 짜증나요. 근데 이 삼성 Z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드가 60분이고 강력 모드가 30분, 초강력 모드가 6분이라고 해요. 초강력 모드로 계속 청소하지는 않을 테니까 30분, 6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제가 직접 청소를, 집안 전체를 청소를 한번 해봤는데, 집안 전체 청소하면서 별로 뭐 짧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. 전혀 모두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 Z의 경우에는 배터리 일체형이 아니고 이거를 갈아 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60분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갈아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처음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. 처음에 구입을 하면은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, 만약에 60분이 모자라다, 나는 배터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를 더 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를 더 하면은 충전된 거를 가지고 60분 하다가 또 바로 바꿔껴서 하면은 2시간까지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는 이만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또 무선 청소기 고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사용감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면은 손에 무리가 가니까 잘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, 삼성 Z의 경우에는 2.7kg이에요. LG전자랑 비슷한 수준인데요. 사용을 해보면 이 무게 중심을 뭐 좀 바꿨다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. 또 좋았던 거는 먼지통 분리가 되는 건데, 이게 사용을 할 때 먼지통 분리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먼지통 비우기가 좀 힘들어서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건 먼지통이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. 그리고 물 세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지 뭐 사용할 때 참 편하다,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근데 중요한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헤파 필터가 있어요. 이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를 좀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, 이 헤파 필터의 경우에는 물 세척을 해도 되긴 한데, 이거를 흐르는 물에만 세척을 해야지 물에다 담궈놓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또 좋은 점은 이 무선 청소기에 브러쉬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브러쉬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게 바로 물걸레죠. 네, 물걸레가 한 번에 된다는 점은 참 좋은데요. 근데 LG 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예, LG 거는 물걸레를 청소를 하면서 흡입도 된다고 해요.
있으니까 청동기랑 물걸레질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삼성 Z는 물걸레만 됩니다. 케이블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좀 아쉬운 점은 물공급, 자동 물공급이 안 돼요. 그래서 찍찍이 공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물 뿌리면서 이걸 물걸레를 해야지 집 전체를 하다 보면 걸레가 다 마르잖아요.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일회용 물걸레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뿐만 아니고 일회용 물걸레를 사서 또 갈아 낄 수도 있는데 물걸레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걸레 냄새 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좋은 점은 브러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뭐 침구용 브러쉬도 따로 있고 틈새용 브러쉬도 따로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건 참 좋고 또 보관도 좀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소를 여기랑 여기 이렇게 물걸레까지 한 번에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이러면 손이 또 자주 가잖아요.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침구 브러쉬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다 낄 데가 없어요. 아쉬운 점이에요. 그러니까 침구 브러쉬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침구에다가 바닥에 쓰는 이 브러쉬를 바로 갖다 대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침구 브러쉬가 있으니까 깨끗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잘 관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좋는데 근데 이게 여기 안 달려있으면 잘 안 쓸 것 같다는 거?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바로 헤파필터 미세먼지 청정 기능이에요. 요새 미세먼지가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가전제품 출시할 때 꼭 하나 얘기하는 게 바로 헤파필터 미세먼지 이건데요. 이 삼성 Z에도 탑재가 됐습니다. 헤파필터가 5중 구조나 돼서 미세먼지를 19.99%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.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? 가격입니다. 가격은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. 이게 96만 9천 원부터 139만 9천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이거 뭐 LG전자보다 좀 비싼 수준이니까 좀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.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요? 오늘 삼성 Z를 소개해봤습니다. 네,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결국에 어떤 무선 청소기를 샀는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